청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찬바람에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드는 요즘인데요. 한겨울 추위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막을 수는 없겠죠. 송년회나 연말 분위기로 세상은 들떠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셨나요? 모든 성도가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최상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성탄절 소식 안미라 기자가 전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할 영적인 대축제,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성탄절은 먹고 즐기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많은 교회들 역시 인류 구원의 의미보다는 아기 예수 혹은 이웃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을 겨냥한 예배와 행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는 성극 빈방 있습니까의 막이 올랐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인공 덕구를 통해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속에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24일 저녁부터 25일까지 이어진 성탄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윤석전 담임 목사는 인류의 지옥 갈 죄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피의 값으로 철저히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탄을 깔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열려 행사를 여기지 마십시오. 천박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당신 살리려고 당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성탄하심을 망각한 채 세상을 사랑했던 지난날을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성탄절 오후에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1만 명 감사 찬양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는 1만 명의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성탄을 향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눈물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시려 성탄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영원히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탄을 알지 못해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안미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되돌아보게 했던 윤석전 목사 초청 전주 대부흥성회 소식을 김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 CBS 창립 53주년을 맞아 윤석전 목사 초청 대부흥성회가 전주 산돌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집회기간 동안 적잖은 눈이 내렸음에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사모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영성을 살리고 성경적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해 주실 분은 역시 우리 윤석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CBS 전국방송에 모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에 윤석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 앞에 결박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 앞에 아주 죽으려면 죽어야 되고 살려면 살아야 되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도록 나를 내놔버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만이 마귀 역사를 바로 알고 분별하며 욕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음 후에 천국 가서 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 은혜받은 전주 전북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마귀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말씀의 가치를 알아 천국 갈 믿음을 소유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값지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보리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풍성한 청년회가 주일 오전 기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용사의 밤 행사를 지난 15일 야구보 성전에서 가졌습니다. 김태환 담당 목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며 타성에 젖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청명의 기도용사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의 기도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맡기신 영혼을 감당할 힘을 얻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주일 오전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토요일에는 83명의 성도들이 윤대곤 목사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을 고백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참석해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침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와 말씀으로 더욱 정결해지길 소망합니다. 2014년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를 지난 주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치부부터 신학교 대학원까지 580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공연 후 학생 대표 이은재 자매는 성회를 통해 사춘기의 방황을 끝내고 공부에 매진해 좋은 입시 결과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며 눈물로 감성했습니다. 이날 윤석전 목사는 자신을 만들어야 하는 학생에 대해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가정과 사회, 나아가 역사 속에 전천후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전했습니다. 2015년 힌돌산 수양관 동계성회를 앞두고 전교인 기도회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가 동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구원받고 은혜받는 기회가 되고 두 달 동안 단독 강사로 나설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최고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고 더불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목양센터 2층 중보기도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 세무 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성회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묵은 심령을 기경해서 새해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014년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